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넉스트로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강의 강좌 성격은 아니고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뭐 당연히 한 번에는 안 되고 제가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가는 모습을 같이 보시면서 저도 의견이 뭐 있다면 한번 좀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갑자기 왜 하게 됐는지, 블로그는 참 많죠, 여기저기. 공짜로 할수 있는 데도 많고, 워드플레스 같은 것도 있고요, 워드프레스죠. 제가 사실 블로그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을 블로그에다 이렇게 옮겨 적기도 하는데요. 근데 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깃허브 페이지를 이용한 정적인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파일들을 지금 53페이지가 있는데 파일이 53 곱하기 5가 있는 거예요. 지금 53개 곱하기 5의 파일들을 디렉토리의 파일 개수를 뒤져서 이렇게 파일링을 페이징을 하는 거죠. 실제 이건 뭐 DB가 들어간 게 아니라 파일 개수를 가지고 읽어가지고 개수로 이제 페이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적인 페이지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정적인 페이지로 유명한 게 이제 지킬로 저는 만들었거든요. 지킬로 만들었고, 테마를 미니멀 미스테이크라는 어떤 훌륭한 분의 테마를 지금 갖다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왜 그럼 이거를 그냥 쓰면 되지?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얘가 이제 많아지니까 지금 53페이지죠.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근데 좀 많이 좀 느려지는 현상이 당연히 발생해요. 이 색인을 해야 되고요. 매번 할 때마다 이 파일 개수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 파일들의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작은 DB가 안에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요. 사실은 이건 좀 오픈소스로서 제가 이거를 글을 작성하고 나서, 커밋하고 푸시를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깃허브에다가. 그러려면 하여튼 이 글을 작성하려면 코딩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크다운이라는 걸로 코딩을 하고, 코딩한 것을 커밋하고 푸시를 하면 이제 얘가 깃허브 서버 페이지에 이제 루비라는 언어로 루비 레일스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 서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들어왔으니까는 제네레이트하고 뭐 하는데 제가 한번 올리면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게 반영이 돼요. 뭐 그게 느려서 너무 불만은 아닌데, 제가 이거 뭐 만들 때도 이제 뭐그 넉스트나 뭐 뷰에서도 뭐 서브해서 이제 보는데 바로바로 볼수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로컬에서 이제 서브를 할 때도 뭐한번이 빌드를 하면은 뭐 1분 정도 막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제 PC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뭔가 좀 느리고 좀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감당이 될까 싶어서 이제 뭐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기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못할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것처럼 아주 잘 만들기는 어렵겠죠. 근데 뭐, 제 블로그고, 뭐, 누가 못났다고 욕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조금씩 자유도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정적 블로그의 한계 때문에 조금, 동적으로, 이제 이런 깃허브 푸시 없이, 요 페이지 내에서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하듯이 글 작성한 게 바로 올라가서 볼수 있게끔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요. 막 배치나 뭐 오늘은 뭐 다른 색으로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근데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 최적화라고 해서 SEO라고 해요. 이런 거를 뭐 검색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SPA에 반하는 내용들이에요. SPA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 요소 점검을 했을 때 지금 요 헤드 부분이 그대로 다 있고 요 바디의 일정 어떤 부분만 계속 바뀌는 거죠. 요 안에 내용만.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구글이 못 찾아줘요. 왜냐면 요거 한 페이지를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덕스트처럼 어떤 헤드 부분을 아까 헤드 부분을 좀 가공해 줄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덕스트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았지만 덕스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수 있죠. 뭐 이건 뭐제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우겼더니 이런 명칭을 한 걸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 블로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글이 제 블로그에 뭐 검색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크롤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구글이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크롤링을 하면서 요 도메인은 이제 알았겠고, 요 밑에 부분을 계속 막 ABCD 돌려가면서 마치 브루트포스 공격 아시나요? 그것처럼 막 공격을 해대는 거죠. 여기저기 이렇게 찍어보고, 아, 이런 페이지가 있다. 그래서 색인을 해놓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헤더에 있는 요 부분, 특히 요 디스크립션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타이틀도 검색어에서 이제 찾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도 뭐 트위터에서 검색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보들을 이제 덕스트가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덕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SPA가 구글에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구글은 이제 차츰 점진적으로 SPA들도 검색을 하려고 뭐 노력 중에 있는지 되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SEO 최적화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SPA는. 그래서 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에 요새는 다 SPA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검색이 되겠지만 그냥 고전 방식으로 일단 남들 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그럼 일단 사실은 비용이 문제죠. 이 GitHub 페이지의 제일 장점은 비용이죠. 비용이 제로거든요. 완전히.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GitHub는 요새 아주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개발자들한테. 근데 이거는 제가 파이어베이스에 지금 그냥 이름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스파크 요금제. 그럼 스파크 요금제가 얼마나 커버를 쳐줄 수 있는지 그거를 봐야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돈 내면서 블로그 하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넉스트를 일단 쓰기로 했고 넉스트를 일단 호스팅 해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넉스트가 호스팅 해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1기가를 절대 넘지 않을 거니까 소스가 바로 요 부분이 이제 걸리는데 한 달에 10기가요. 한 페이지에 보통 그림이나, 뭐 그림은 다른 데서 가져오겠지만, 10기가면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뭐 사용자가 몰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10기가가 지나면 0.15달러, 한 100원, 200원 정도를 낸 거죠. 이제 또 10기가에 또 400원 내고. 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물론 이번엔 블레이즈 요금제는 바로 시작은 안할 거예요. 그냥 스파크로 한번 해보고 10기가로 어느 정도 이게 커버리지가 될지 이건 운영해봐야 아는 거죠. 저는 뭐 테스트 툴도 있다고 하는데 잘 그런 거못 하겠어요. 그냥 실무로 그냥 바로 가버린 스타일이라 일단 10기가 요게 이제 넉스트에 제네레이트된 파일들을 갖고 이제 트래픽으로 나눠질 애고 그 안에 내용을 뭘로 채워넣을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일단 파이어스토어는 제가 꼭 쓰고 싶어요. 파이어스토어를 써서 뭘 하고 싶냐면 파이어스토어로 색인 정보들을
가지고 싶은 거죠. 요런 내용들, 타이틀과 뭐 안에의 짤막한 설명, 짤막한 디스크립션 정도를 파이어스토어가 가지고 있어서 걔네들을 페이징하고 하는 정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건데, 걔가 하루에 이제 5만 건 정도가 읽을 수 있다는 거야. 하루에 5만 명이, 5만 명이 들어오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0페이지를 할수 있다면 얼마 안 됐는데, 5,000번. 아무튼 간에 사용자가 많지 않은 이상 5만 건 정도로 뭐 그냥 하루니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물론 파이어스토어의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죠. 1기가가 스토어 데이터가 1기가예요. 지금 1기가 넘어서면은 이제 200원씩 내게 되는데, 200원을 내서 좀 하기가, 지금 뭘 고민하냐면, 이 타이틀은 파이어스토어에서 하는데, 요 안에 내용은 메가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글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 길어진 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도 운영해보고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 글을 제가 좀몇 가지 샘플링을 해보면서 그 느낌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틀과, 그러니까 메타 정보만 스토어를 이용하면 뭐 대역폭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컨텐츠, 실제 컨텐츠를 파이어스토어에 넣지 못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고려하고 있어요. 바로 스토리지죠. 스토리지에 마크다운으로, 요 내용들, 마크다운으로 이제 작성된 소스라고 하긴 그러고, 텍스트들을 스토리지에 넣고, 매번 어떤 게시물을 읽을 때, 스토어 정보의 타이틀 정보를 읽어서 그 기억된 스토리지 아이디로 게시물을 리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차후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저걸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그리고 몇번좀 눌러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나서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스파크 요금제로 하면은 뭐다 쓰면은 뭐 그냥 안돼 버리겠죠.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스파크로 그래프를 좀 보면서 이게 블로그로서의, 무료 블로그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좀 한번 해봐야지만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어떤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파이어베이스 생성된, 제가 지금 그냥 그 추가만 한 거거든요. 프로젝트 생성만 한 거고, 요거를 하나씩 한번 눌러봐 가면서 블로그를 찬찬히 만들어 보죠. 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요런 수준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위에 메뉴 있고 뭐 리센트 뭐 나오는 정도로 페이징 되고,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개선을 해나고 내 입맛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오픈소스로 같이 한번 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강의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